전쟁 영웅 대령 김영호. 그는 이곳 LA에서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미 육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나치 독일과 싸웠다. 종전 후 예편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 육군 장교로 재입대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중부전선 600km 북상의 주역이 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전쟁고아 500명을 도와주어 인도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1972년 전역 후에는 LA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하면서 한인건강정보센터, 한미연합회 등의 설립을 지원하면서 아시아계 여성 지원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여성보호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다. 그는 늘 약자 편이었다. 후에 미국 정부는 1944년 무공훈장을 수여했고 2002년 프랑스 정부에서는 한인에게는 유일하게 최고 무공훈장인 레종 도네르상을 수여했다.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태국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8년 7월 5일 5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김영옥 대령 기념도로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이름을 김영옥 중학교라 부르기로 발표했다. 이 학교는 한인 이름을 딴 미 최초의 공립학교로 기록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 본청 주회의실 이름을 김영옥 회의실로 명명하기로 했고 아예 사령부 건물 전체를 김영옥 빌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MSN.com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명을 선정하면서 이 중 한 명을 한인 김영옥 대령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처럼 세계가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평소에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영예로우며 동시에 한국인이어서 넘나 자랑스럽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미국인이자 한국인으로 살아온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은 미주 한인들의 자랑이기도 하다.